네,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 보여드린 건 작은 향운이죠, 향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요거는 조그매요. 그래 크지 않고, 양 귀도 깊고, 이거는 뭐 청대 거로 보면, 뭐 청남유로 돼가지고, 이거는 걸륙년자라고 써있어요, 간지는. 알다시피, 사자 이행으로 썼네요. 걸륙년자라고. 보세요. 음각으로. 각화를 한것 같아요, 각화를. 그리고 우리가 밑급도 아주 좋지만, 이 청남유치고 우리가 보면은, 요 보세요. 요 간단하면서도 요 부분에 여의문 같은 데도 아주 조각을 해가지고 위약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귀도 아주 그 살아있는 느낌, 양 귀가. 그리고 특히 이거는 뚜껑. 뚜껑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화조문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음각, 저기 투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그 각화를 했어요. 투각으로 해서 위약을 바르고, 우리가 화문을 아주 그냥 정교하게 다 넣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알다시피. 그리고 또 여기다 음각 요승 같은 데도 또 음각으로 또 넣고, 이 위에는 또 우리가 내놓으면 희문이다가 우리가 이제 그 투각으로서 이제 동그랗게 투각을 이거 넣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향운인데, 왜 이걸 갖고 왔냐, 우리가 모르고 이런 걸또 시청자분들 간혹 가다가 이런 것도 좋은 도자기예요. 왜냐, 우리가 어떤 때 신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신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잠깐만요. 지름이 한 13.5, 높이 뚜껑가장 해서 한 12, 10, 11cm 되네요. 그러니까 뚜껑가장, 꼬다리가장 11cm 되는데, 왜 이게 가장냐면, 어떤 분들은 모르고 이게 뭐 신작 같은, 절대 신작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청대 거로 마지 못해요. 왜냐, 왜 그걸 하냐면, 저는 항상 이 중국에 사람도 많이 오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여긴, 뭐랄까, 세계 사람들 다 오는 인사동이에요.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도자기 샵을 하고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오면은 많이 보고, 또 저도 하는데 항상 얘기하잖아, 배운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우리도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뭐 몇천만 원짜리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아직은 몇억짜리는 사가는, 2, 3천만 원짜리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감정서 가지고 사가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아서 사가고, 안목으로 사가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 과학 감정 같은 걸 가지고, 과학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걸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눈으로 보고 만져봐가지고 사가요, 거의 다. 중국 사람들. 그리고 특히 그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싱가포르 사람들도 거의 만져보고 육안으로 보고 사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감정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이 뭐 없으면 할수 없지만은, 감정 같은 건뭐 하고 싶으면 있지만은 거의 다 그래요. 여기 인사동 있다고 세계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할줄 아는 사람들 사가지, 절대 모르는 사람들 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몇천만 원짜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내가 왜 이걸 비워주냐면, 이런 게 좋은 건데, 어떨 때는 신작인 줄 알고, 어떨 때는 넘겨버리고, 되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판매가 될수 있겠지만, 절대로 이런 거는 잘 간직해라는 뜻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 향문치구도 아주 그 사이즈도 좋지만은, 아주 이 두청, 저 청남유치구도 아주 각화가 높고, 이 뚜껑 또한도 너무 각화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 꼭다리도 아주 잘 됐고, 우리가 보면 이 조그마한 거에서도 이만큼 그 공력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유심히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작 같았으면, 어떤 분들은 신작이, 그랬는데 뭐 청아가 좋고 번나는데, 근데 이런 것도 뭐 만만치 않아요, 좋은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거가 뭐 수십 개, 수만 개가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게 있다면 뭐 저기 자기가 싸게 팔고 해도 괜찮지만은, 이런 게 사람 숫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잘 간직해라고. 그럼 이런 거는 나중에 큰 보상을 받아요. 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런 거는 상당히 옥션도 갈수 있는 물건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아시라고 우리 정우 씨 알려드리는 것은, 어떤 데는 좋은 건줄 나쁜 게 좋은 건줄 알고 막 구입하실지 모르지만, 좋은 거를 가지고 또그 소장가나 매니아분들은 또 그걸 다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건데, 이런 것도 좋은 건데, 나쁜 게 아니라 상당한 가격이 지니고 있고, 상당한 그 예술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나중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크지도 않고 상당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모르고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니라 좋은 도자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판매셔도 많은 이득을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멋모르고, 어떤 거는 좋은 건데 잘못 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신중을 해가지고 도자기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